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이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 열 두 가지.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독소 배출. 영양이 풍부한 오이는 체내의 독소를 청소해주며 신장의 결석을 녹여주거나 예방해줍니다. 두 번째, 보습. 오이의 수분 함량은 96.7%로 모든 식물 중 수분 함량이 가장 높으며 체액 보충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 피부 보호.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규소 등 광물질이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 비타민 보충. 풍부한 비타민이 많고 비타민 A, B, C 등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비타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이는 껍질째 먹어야 보충 효과가 더 좋고 시금치, 당근과 함께 먹으면 몸을 더 힘차게 해줍니다. 다섯 번째, 변비 예방. 수분이 많고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좋고 그중 섬유질은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여섯 번째, 항암 효과. 오이에는 세코 이소라닌 시레시놀, 세레마스타닌, 에피피노 레시놀 등 세 가지 리그난이 함유되어 있어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다발성암의 발병을 예방해줍니다. 일곱 번째, 입냄새 제거. 오이 주스엔 잇몸 질환 치료에 유리한 성분이 있고 자주 먹으면 입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당뇨 예방, 콜레스테롤 감소. 췌장의 인슐린 분비에 유리하고 당뇨병 개선을 돕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풍부한 섬유질, 칼륨, 나트륨을 다량 함유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홉 번째, 머리카락, 손톱 건강. 머리카락을 더 부드럽게 하고 손톱을 투명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중 유황과 규소는 머리카락의 생장을 자극시킵니다. 열 번째, 관절염과 통풍. 관절의 결체 조직을 더 건강하게 하고 오이와 당근 주스를 함께 마시면 요산을 낮추고 관절염과 통풍 통증을 줄여줍니다. 열한 번째, 숙취 해소. 비타민 B, 당분, 전해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영양소를 보충하고 술을 마신 뒤 불편함을 줄이고 숙취, 두통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열두 번째, 신장 건강. 체내 요산 함량을 효과적으로 줄여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아니, 이렇게 다이어트도 되고 몸에도 좋은데 안 먹을 이유가 없네요.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오이가 거의 산삼보다 좋네요. 오늘은 오이를 꼭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